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입에 다 끼실 수도 있어요. 네,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요리는요, 국화육수를 이용한 들기름 카펠리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들기름 카펠리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육수를 먼저 내셔야 되는데요, 육수에는 가스오부시, 디포리, 그리고 다시마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. 냄비에 다 넣으신 후에 한번 끓여주시면 되고요, 물이 끓고 나서 바로 불을 끄고 식혀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 순서로는 국화육수를 준비할 건데요, 국화육수 같은 경우에는 물과 저희 차를 타서 마실 때 사용하는 국화잎 같이 넣고 한번 끓여주시면 됩니다. 국화육수가 끓는 동안에 김을 먼저 부시고 있을 텐데요, 김 같은 경우에는 봉지에 넣어서 잘게 부신 후에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가정에서 사용하실 때는 조미 된 김가루보다는 조미가 안 된 김을 사용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처음 끓여놨던 가스오 육수 같은 경우에는 체에 한번 걸러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. 네, 국화육수 같은 경우에도 한번 걸러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. 국화육수를 걸은 물에 버터와 준비해두었던 난황을 같이 넣어주시고요, 한번 잘 저은 후에 전자레인지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국화육수 같은 경우에는 전자레인지에서 30초씩 끊어서 돌려주시면 되고요, 30초마다 한 번씩 꺼내서 한번 휘 저어준 다음에 5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. 네, 전자레인지에서 5번 정도 돌려주고 난 후에 냉장으로 식혀주고 나면 농도가 조금 나게 되는데요, 이제 그대로 육수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은 김페스토를 만들어 볼 텐데요, 김페스토 같은 경우에는 일본 간장과 그리고 들기름 그리고 연두가 같이 들어가게 되고요, 냄비에 먼저 들기름을 넣은 후에 기름이 조금 달아올랐을 때 김을 넣고 볶아주시면 됩니다. 김에 들기름이 다 묻고 나면 준비해 주셨던 일본 간장을 먼저 부어주시고요, 집에 일본 간장이 없으시면 진간장으로 대체해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. 잘 볶아주신 후에 아까 준비해 놨던 가스오부시 육수를 부어주고요, 연두도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. 넣었던 육수가 조금 말랐다 싶을 때 불을 꺼주시고 핸드믹서에 넣어서 갈아주시면 됩니다. 카펠리니 면 같은 경우에는 끓는 물에 2분 정도 삶아주시면 되고요, 카펠리니 같은 경우에 면이 빨리 익어서 넣자마자 휘휘 저어주시면서 다 풀어주시면 더 좋습니다. 2분이 지나면 물을 잘 털어주시고 바로 얼음물에다가 헹궈주시면 좀 더 쫄깃하게 면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. 네, 이제 재료가 모두 준비가 됐고요, 다음으로는 플레이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준비된 카펠리니 면을 잘 펴서 젓가락으로 잘 말아주시면 되고요, 말린 면을 그릇 가운데다가 올려주시고 준비했던 국화육수를 부어주시면 됩니다.
그리고 그 위에 김페스토를 올려주시고요. 네, 이렇게 해서 국화육수와 들기름 카펠리니가 완성되었습니다. 네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드시죠. 제가 먼저 먹을게요. 잘 비벼서 드셔야 돼요. 네. 네. 역시 맛있는 맛이네요. 손님들한테 가장 좀 많았던 메뉴여가지고 되게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는 맛이에요.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입에 다 끼실 수도 있어요. 맛있는 맛도.